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바이오아웃 기업들도 함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향후 시장의 흐름이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 바이오 시장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2020년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2,9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바이오 시밀러, 항체 의약품 복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24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제가 볼 때는 7에서 8% 정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2000그그 1900, 그 아니 2014년 6월 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그 유럽 식약청으로부터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 그 램시멜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저번 주 같은 경우죠. 그 미국에서 얀센하고 이제 특허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서 10월 3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램시멜을 출시하게 되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장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서 2015년 11월 작년이죠. 그 한미약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프랑스 사노피라는 그 제약회사로부터 그 당뇨병 치료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시장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한미약품의 주가를 잠깐 보게 된다면 그 2015년 11월 달에 8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60만 원대입니다. 이게 호재가 이제 그 당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상승하려면 5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그더큰 계약이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지금, 제가 볼때 지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본다면 바이오 시장에 대한 거품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